안녕하세요. 아드이노맘 장성숙이에요. 오늘은 스텝다운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시중에서 파는 스텝다운 모듈은 이렇게 생겼어요. 6V에서 20V 사이의 전압을 5V로 만들어주는 앤데 납땜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해요. 그러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 생긴 애를 네, 아두이노 사면 가끔 이런 애가 들어있는 애도 살 수가 있거든요. 직구하는 경우에 그런 옛날에 요거 가지고 있었던 건데 안 버렸었어요. 요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즈, 요게 보면 핀이 들어가는 부분, VIN과 GND 들어가는 핀 부분이 있거든요. 요 부분에 납땜을 하기 위해서 핀 작업을 해주는데 요거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얘를 요걸 요렇게 빼줄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쓰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요 사이에 요렇게, 네, 하나 더 뽑아야 되네요. 그래서 하나를 더 뽑고, 네, 만들면 요런 모양에 생깁니다. 요런 모양의 친구가 생기게 돼요. 요런 모양의 친구가, 네. 요렇게 생긴 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얘를 여기 미니 브레드보드에 꽂아주고, 얘를 여기다 연결을 하는데, 방향을 잘 봐야 해요. VIN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이쪽 VIN의 배터리에 플러스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배터리에 ON을 딱 하면, 이렇게. 네, 불이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 부분에다 아두이노 USB를 연결을 한다든지 해서 사용을 하면 된답니다.